Yeah, yeah, I know. 한국분들이 많이 온다는 현시장에 왔습니다. 아침 식사를 하나 보네. 여기는 아래층은 음식 이런 거 여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. 여기도 올 때. 뭐냐? 아, 커피. 아, 커피. 아. 전통 스타일. 여기 있네, 분차. 분차, 하노이. 분차 하노이. 어, 이거 하나 시키고. 반새우도 하나 시키고. 어제 맛있더라고, 이 반새우. 그러니까 요리법은 비슷한 것 같은데 크랩도 있네. 크랩은 오늘 따로 먹던지 아니면 지금 먹고 싶은 먹던지 뭐야. 아, 전복 아발론 전복. 전복도 있으니까 이것도 엄마 전복 드실래요? 손님이 아주 과글과글 합니다. 와, 아, 돈 많이 벌겠네. 주방도 보고 저렇게 보고. 12시 조금 넘었는데 이런 정도면 이제 1시 넘으면 뭐 Thank you. 어, 여기가 어저께 먹었던 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800 minimum.
야시장 같이 있잖아. 이거 들어가볼까? 발리나 뭐 이런 데 많이 미약하네. 각자 자기의 여행사인가? 이렇게 돼 있네요. 아마 이게 인터넷으로 사면 훨씬 쌀 것 같은데, 1인당 하니까 90만 동 정도 했어요.
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? 아. 여기 꼭대기 안 보여요. 아. 이제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.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구름일 것 같아. 구름? 네, 구름이죠. 예.
아시아 국가 이렇게 고지대들은 다 그 사람들이 별장전을 저기도 미얀마 가면 영국인들이 별장전을 했고 예, 한 거기도 한 그 1000m 높이 그런 데는 다 그래요. 저기 필리핀도 그렇고 뭐 이런 동남아권에 더우니까 휴양지를 다 날씨가 정말 안 좋긴 안 좋네. 좀 아깝긴 하네. 날씨 조금 나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. 여기가 성당 내부. 성당 안이 이 날씨하고 겹쳐가지고 아주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내네요. 이거 하고 가죠.
어쨌든 어드벤처니까 뭐가 나오겠지. 뭐야 얘는 왜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바짝 붙어.